네, 제가 7년 전에 저랬다는 게 믿겨지진 않지만, 저 7년 전에 아마 저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던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제가 어떤 레슨을 했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스윙, 교정이라는 우선 주제였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스윙의 변화는 살짝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아이언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그것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언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클럽별로 가지고 있는 거리가 정확하게 나가줘야지만 온그린에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방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임팩이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하게 제거리가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 정확한 임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체크를 해줄 게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정확한 임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체중 이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체중 이동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체중 이동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실 텐데,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운스윙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댄스 같아요. 이게 체중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중심축에서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기만 하는 이런 지금 스윙을 하시는 거는 자, 중심축에서 많이 밀렸다가 또 중심축에서 많이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런 스윙을 하게 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 척추, 내 머리에서부터 뒤에 이루어지는 척추를 기준점으로 하시고 밀리는 것이 아닌 자,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면서 백스윙 때는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 힙이 약간 뒤로 빠지고, 자, 치고 나서는 왼쪽 힙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자,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 네. 네, 이렇게 체중 이동을 좌우로 많이 움직이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점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움직이면서 가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자, 뒤에 남아서 이렇게 샷이 이루어지는 뒤에 야구 남 같아요. 네. 샷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훑어맞는 샷이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에 또 너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상체가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네, 네, 맞아요. 이루어지는 이런 스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뒤에서 많이 남아서 약간 훑어치는 이런 스윙은 탄도도 살짝 뜨지도 않을 뿐더러 뭐 내리막 라이라던가 이런 데서 약간 상당히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왼쪽으로 가주지 못하고 오른쪽에서 남아주는 이런 분들의 연습 방법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해드렸던 그런 연습 방법인데, 자, 스탠스로 우선 연습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 일자로 서서, 자, 처음에는 연습을 했다면, 자, 뒤로 남는, 오른쪽에 남는 분들은 살짝 크로스 스탠스를 한번 취해주세요. 오. 네, 크로스 스탠스를 지금 옆에서 보시면 제 왼발이 오른발보다는 앞으로 나가 있죠. 네.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를 취하신 다음에, 자, 체중은 살짝 왼발 앞쪽, 오. 앞에 발가락 쪽에 조금 놓아두시고, 자, 백스윙 올릴 때뭐 체중을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른발 앞쪽에 둔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자, 그대로 계속 오른쪽 앞쪽에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와. 네, 다시 한번. 왼발을 앞쪽에 둔 상태에서 체중을 앞발가락 쪽에 조금 실어주신 다음에 백스윙 때도 앞발가락 쪽에 자, 치고 나서도 앞발가락 쪽에 그러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와, 진짜 자연스럽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체중 이동을 너무 하려고 하는 나머지 급해져서 상체가 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죠, 왼쪽으로. 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번 스탠스는 반대로 아까는 크로스로 섰다면 지금은 잠깐 왼발이 뒤로 빠지는 이렇게 살짝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
앞발가락 쪽, 발가락 쪽에 힘을 둔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치고 나서도 네, 오른쪽에 남을 수 있도록. 우와. 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습 방법이니까 내가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뒤에 남지도 않고 앞으로 튀어나가지도 않으시는 분들 중에 상체가 많이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얘를 조금 세게 치고 싶어가지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마음만 세게 치고 싶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튀어나가진 않지만 몸이 이렇게 살짝 들리면서 약간 내 가슴이 하늘을 많이 바라보는 오. 저도 이런 스윙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뭐 상체만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체가 들림으로써 자, 머리도 많이 들리게 되죠. 네, 척추각이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이 머리가 들리게 되면 내가 원래 어드레스 때 바라봤던 시선보다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 맞아요. 네, 이렇게 멀어지는 시선을 공을 맞추려면 무조건 손목이 풀려야지만 자, 공을 맞출 수 있고 자, 풀리지 않고 그냥 일어나면 그냥 지나가면 약간 헛스윙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상체가 들리면 손목은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풀려 맞으면 뭐 공은 똑바로 가고 공은 뜰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거리가 좀 나가기는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무조건 잘 내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냐. 자, 어드레스 때 내가 지금 척추각 이런 각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 힙이 자, 벽에 붙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체가 들리게 되면 무조건 우리 힙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힙 뒤에 벽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가슴이 일찍 들려서 하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면을 향해서 공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 뒤에 저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벽이 가상의 벽에 내 힙이 잘 붙어가는지 그리고 가슴이 지면을 끝까지 향해 있는지 한번 그거 제 스윙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오, 척추각이 우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아, 네. 그대로 유지가 됐나요? 네. 네. 네.